오늘은 오랜만에 듀엣곡을 준비했습니다. 박재홍, 옥두옥 두 분이 함께 노래한 눈물의 오리정,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작품입니다. 이제는 두 분 모두 돌아가셨지만은 박재홍, 옥두옥 두 분은 해방 직후에 발탁되어서 활동한 가수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분들입니다. 박재홍 선생은 1947년에 열린 콩쿠르에서 당선이 되면서 가수 활동을 하게 됐고요. 옥두옥 선생은 작곡가 박시춘 선생의 발탁으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눈물의 오리정은 바로 이 두 분이 함께 부른 노래인 동시에 두 분의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1948년 오케 레코드에서 이 노래가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오리정은 다른 상표로 발매된 음반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준비한 음원도 오케 레코드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럭키 레코드 음반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오케 레코드에서 발매된 곡이 럭키 레코드에서 이렇게 다시 찍혀 나온 경우가 눈물의 오리정 외에도 몇 곡이 더 있습니다. 새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오케 음원을 그대로 가져다가 럭키 레코드에서 다시 찍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럭키 레코드 음반에는 작사자 이름이 김초랑으로 적혀 있는데요. 맨 앞에 봤던 노래책에는 또 김소석으로 적혀 있기도 해서 이름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김소석이 누구고 또 김초랑은 누구인지 이것이 눈물의 오리정에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 중 하나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눈물의 오리정 작곡자인 박시춘 선생의 작품집에 이 노래가 김건 작사로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김소석, 김초랑, 김건 모두 동일 인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건 선생의 또 다른 필명 김초향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김초랑이라는 이름도 아 그런 계통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작곡집을 보면은 또 럭키 레코드와 오케 레코드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눈물의 오래정은 역시나 오케 레코드에서 먼저 발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1948년 오케 레코드에서 먼저 발표가 됐고 이후 럭키 레코드에서도 다시 찍은 음반이 나오기도 했던 눈물의 오리정. 그런데 이 노래의 역사는 오케 레코드 음반 발매 이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박재홍 선생의 증언이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눈물의 오리정 노래는 지금부터 31년 전 오케 레코드에서 악극 주제가로서의 춘향전 주제가였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악극 가운데 이 노래가 뒤에서 불러주고 했곤 했는데 참 그 춘향이와 이도령이가 거기서 그 얼마 안 가면 한 오리 고개를 넘어가면 눈물의 오리지라는 그러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별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그 따서 눈물의 오리정 이렇게 됐던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그러니까 춘향전은 오래됐습니다만 이 노래 작곡은 박시춘 선생님이 했는데 오케 레코드에서 레코드는 나중 나왔습니다만 악극의
예, 쓰기는 한 40년, 45년 전부터 써왔습니다. 일본 가서도 이 노래를 오케레코드에 춘향전할 때 주제가를 부를 때는 아주 상당히 그 환영이 좋았던 노래입니다. 눈물의 오리정에 얽힌 사연을 박재홍 선생께서 직접 이렇게 증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자면은 음반이 나오기 전에 이미 눈물의 오리정은 악극 무대에서 불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춘향전이 악극 무대에 올랐던 기록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조선악극단 광고에 등장하는 우따우 춘향전, 그러니까 노래하는 춘향전이라는 이 작품이 바로 박재홍 선생이 말씀하신 그 춘향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악극단에서는 이후에도 춘향전을 무대에 올린 기록이 있기는 한데 그 춘향전은 김혜송 작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맞지가 않고요. 이 1940년 노래하는 춘향전이 눈물의 오리정과 관련 있는 작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노래하는 춘향전에서는 이도령 역을 남인수 선생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눈물의 오리정도 무대에서 남인수 선생이 먼저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명확한 이 문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증언 또 추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 눈물의 오리정 가사는 맨 앞에서 보셨던 노래책에 실린 바와 같이 3절이 원래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녹음 기술이 미비했기 때문에 세 절을 다 녹음하지 못하고 두 절만으로 줄여서 녹음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 녹음된 가사는 지금 보고 계신 원작 3절 가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와중에도 새로운 대중가요를 새로운 음반으로 만들어내고자 했던 1948년 당시 선인들의 고민과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박재홍, 옥두옥 두 분의 노래 눈물의 오리정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카라쿠 흥을 듣고